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농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부 여당이 농민들을 위해 대안을 내놨지만 이미 화가 난 농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농민들의 이야기를 김영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30년 넘게 벼 농사를 지어온 오종훈 씨는 정부가 쌀을 사들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본전도 찾기 힘든 상황이어서 법이 통과되면 그나마 낫겠지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에 맥이 탁 풀렸습니다. 농민들이 그런 뭐랄까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야말로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이건 농민들 완전 말살하는 정책이지 않냐, 특히 쌀농가에 대해서.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 여당이 급히 대안을 내놨습니다. 올해 수확기 산지 쌀값이 80kg에 20만 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고 벼 대신 콩 등을 심어 쌀이 적정량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농가 소득 보존을 위해 농업 분야 직부금을 지금보다 두 배로 늘려 4년 뒤에는 5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벼 재배 면적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을 대체할 가루쌀 산업을 활성화하는 등 쌀 수급 균형을 도모하겠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생산비를 고려했을 때 쌀값은 24만 원 이상 수준으로 유지돼야 하는데 여당이 제시한 대안은 턱없이 적고 게다가 직불금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어서 거부된 양곡법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터무니없이 부족한데 최소한 24만 원 이상은 돼야 되고요. 지금 상태에서 생산 면적을 줄이느니 어쩌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국 최대의 쌀 생산을 하고 있는 농도 전남. 국가의 식량을 책임지는 곡창 호남 지역 농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5.18의 역사적인 장소인 상무관에 예술작품 검은 비의 전시를 계속할지 철거할지를 두고 갈등이 있었는데요. 이 작품을 5.18 기록관으로 옮기기로 합의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1980년 5.18 당시 희생자들의 주검을 안치했던 상무관.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설치된 예술작품 검은 비를 구성하는 쌀알 하나하나는 5월 00들을 뜻합니다. 2018년부터 5년 가까이 이곳 상무관에 자리했던 검은 비 작품이 이달 중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작품을 5.18 기록관 수장고에 보관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광주시가 상무관 복원 사업을 위해 작품 철거를 요구했지만 정영창 작가가 기증 의사를 밝히며 현재의 위치에 존치해 줄 것을 요구해 갈등이 인 겁니다. 전시 기간이 끝나면 철거하기로 이행각서가 작성돼 있습니다. 그 역사적 사업을 위해서는 철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하고 작가의 작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존치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오랫동안 대립하고 갈등에 해소되지 않아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 결국 5.18 기록관의 작품을 기증하는 중재안에 작가가 동의하면서 철거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존치를 요구한 측에서는 그래도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이 작품은 5월의 어떤 정신이나 그 뜻을 가장 상징적이고 압축적으로 어떤 메타포를 가지고 설명한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작품이죠. 다시 기회가 있으면 시민들에게 또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한편 상무관 복원 사업은 올해 8월 공사를 시작해 2025년 7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후 상무관은 추모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라남도 공무원들이 사무용품을 사라고 편성한 사무관리비 예산으로 고급 청소기나 스마트워치와 같은 사적 물건을 샀다는 의혹을 보도해 드린 바 있죠. 엄연한 세금인 사무관리비 예산은 국민에게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보 공개 요구에 전라남도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MBC가 정보 공개 청구를 했는데 전라남도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도청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업무 추진비 내역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게시하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흔히 판공비로 불리는 돈으로 사용 기준과 정산 방법 때문에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은 예산. 그렇다 보니 2003년 국무총리실의 훈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서 운영 추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다 사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간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장이나 과장들이 그 대외적인 업무 하면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올해 전남도청의 각종 업무 추진비는 모두 44억 원 규모. 사무관리비 예산의 19분의 1에 불과한 업무 추진비는 상시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반면 똑같이 혈세로 편성한 사무관리비 내역은 공개를 꺼리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역시 대국민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예산인데도 전라남도는 공개 요구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힘들 이렇게 민감한 상황에서 차라리 자료 정보 공개를 하면은 저희들이 그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정보 공개가 회계처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가 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해 좀 부탁드립니다. MBC는 전남도청에 지난달 28일과 29일 사무관리비 사용 내역과 증빙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전남도청은 오는 10일까지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공개 결정을 하면 열흘 안에 사무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순천시가 반려동물 문화센터에 이름을 공모했는데 그 결과가 논란입니다. 395개의 응모작을 제치고 선정된 최우수작이 기존에 부르고 있던 임시 명칭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럴 거면 세금 들여 왜 공모를 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반려동물의 학습과 놀이공간, 공공병원이 들어설 순천 반려동물 문화센터. 순천시는 새롭게 지은 이 시설의 명칭을 공개적으로 모집했습니다. 반려문화의 특징이 녹아들면서도 참신한 명칭을 선정하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22일 공모 결과가 발표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시 반려동물문화센터, 395개의 응모작을 제치고 기존의 임시 명칭과 같은 이름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돼 상금 50만 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공모전은 독창성이란 심사 항목에 가장 높은 배점을 할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기존의 명칭이 그대로 선정된 이유는 뭘까? 순천시는 심사 배점에 따라 10개의 후보군을 추린 뒤 시청 직원들의 투표로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직원들에겐 기존 명칭이 익숙하다 보니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것 같다는 겁니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은 사실이고요. 설문조사를 임의대로 저장할 수 있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선정 결과가 공모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공모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합니다. 수석 기회에 매끄럽게 안 다가와지고 좀 딱딱하다. 인간 중심적으로 그냥 어떻게 그냥 별로 창의적이지 않고 돈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세금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남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에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서울 용산공원의 용산공원처럼 지자체가 명칭 공모에 나섰다 기존의 이름이 그대로 선정돼 공모 실효성 논란을 빚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러한 현상을 업무의 결과보다 예산 투입 자체에 치중하는 행정의 경향에서 비롯한 기현상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영혼 없는 행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작은 해서 실적은 쌓았지만 그 결과가 어떤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거는 전국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명칭 공모전. 소중한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대회 개최보다는 개최 결과에 의미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2023 광주 비엔날레가 개막식을 갖고 석 달여 동안의 대회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녁 광주 비엔날레 광장에서 열린 개막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홍보대사인 연예인 최시원 씨 등 내외빈 100여 명이 대회 개막을 축하하고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기원했습니다.
박양우 대표의 개막 선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을 타오르는 열정으로 극복하고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2023 제14회 광주 비엔날레 개막을 선언합니다. 한반도 고대사를 밝혀줄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유치경쟁에 광주와 전남 부근 물론 충남까지 광역자치단체 네 곳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남에서만 기초단체 3개 시군이 경쟁하고 있어서 자체 소모적 논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한 역사 문화의 복원과 연구의 핵심 기관이 될 국립 마한 역사 문화센터 사업에는 국비 4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공모 방식으로 선정되는 센터 유치에 전남과 광주, 전북, 충남 등 4개 광역 지자체가 뛰어들었습니다. 옹관묘로 상징되는 마한의 공간은 영산강 유역의 산지에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충남까지 공간적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마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설정한 역사문화권의 고유한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해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 충남은 마한 최대 규모의 목지국 관련으로 전북은 익산, 완주, 고창을 중심으로 광주는 신창동 유적이 마한 전기와 후기를 아우르는 것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마한의 본거지인 전남은 나주와 영암, 해남이 각각 신청서를 내고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주는 금동강과 금동 신발 등 마한 수장의 유물이 출토된 점을, 영암은 시종면 일대 고분군과 내동면 쌍무덤의 상징성을, 해남군은 마한 최대 고분군으로 꼽히는 읍포리와 궁공립 해총을 들어 센터 유치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20년이 지나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한국 고대사의 지식을 훨씬 뛰어넘는 새로운 발견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석기 이후 마한 소국으로 발전하면서 백제 차례로 병합되기까지 한반도의 고대사를 간직한 마한. 지자체마다 발굴조사와 학술대회, 축제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은 고대사와 지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400억 원 규모의 센터 유치를 두고 자칫 소지역주의와 소모적 논쟁으로 변질될 우려도 높아 지자체 간 협력 모델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광주 군공항의 국가주도 이전 근거를 담은 특별법안이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군공항 이전 사업비 부족분에 정부 지원을 명시한 것은 물론 시설이 옮겨갈 지역에 대한 혜택도 이전에 통과됐던 특별법과 비교해 대폭 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해당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만큼 다음 주 초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 회의와 또 오는 1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최근 9살 어린이를 유괴하려던 남성을 막은 40대 가장 이모 씨가 경찰 포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 씨의 적극적인 행동이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며 오는 10일 감사장과 포상금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일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 공원에서 술 취한 남성이 9살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려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고 아이를 보호했습니다. 술 취한 남성은 자신을 아이의 삼촌으로 속였지만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 씨가 남성을 끝까지 쫓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